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지수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좀 머리가 좀 휑해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빠지는 게 싫은 거야. 난 탈모 이런 거 간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줄기세포를 부분적으로 다시 이식하는 방법, 리제네라 액티브입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된 시술이거든요. 2013년도부터 시술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지금 현재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무려 70만 케이스의 시술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급격하게 시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죠. FDA에서 현재 승인이 나 있는 것들은 피나스테리드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는 미녹시딜, 현재 이 두 가지로만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로 시술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보톡스, 직접 머리에 보톡스를 넣어서 상당히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보톡스 시술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양한 정말 많은 시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주배륙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제네라티브라고 하는 시술은요, 우리가 귀 밑에, 바로 귀 뒤쪽에 있는 우리가 머리 앞쪽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줄기세포를 다시 이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호르몬의 영향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 흔히 남성형 탈모의 패턴들을 보면 제일 심한 패턴이 어떻게 돼요? U자, 이렇게 딱 U자까지, 요 뒤에까지 딱 오는 U자까지 오죠. 즉, 요 밑으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위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즉 요 귀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전혀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의 줄기세포가 있는 겁니다. 모근의 구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모근이 딱 박혀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헤어벌브라고 하는데요, 그 모유두 아래는 엄청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이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DHT가 상당히 그 자리에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TGF-beta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사이즈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점점 섬유화가 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게 남성형 여성형 탈모들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보톡스가 근육을 상당히 이완시켜줘서 좀 풀어줘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켜준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리제네라 액티브는 어떤 원리냐면, 상당히 여기 있는 부분들은 모근까지 상당히 전부 다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갑니다. 다 갈아서 실제로 그걸 그대로 다시 앞쪽으로 이식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머리카락에 있는 모근에는 줄기세포가 있는 자리가 중간쯤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간쯤 어딘가에 있고요. 모유도 그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세포가 이제 그 모유두 쪽으로 세포가 잘 전달돼서 분화가 돼서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지는 세포가 잘 만들어지게끔 유도하는 전구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하는 전구세포가 가줘야 되는데 이 신호가 툭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이제 점점 만들어진 양이 줄고 짧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남아있는데 그 신호가 계속 못 가는 거야. 그 신호가 계속 못 가니까 그쪽에서 머리카락이 잘 못 만들어지게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있는 줄기세포들은 그 신호가 잘 가는 곳이에요. 길이 잘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신호가 잘 되는 세포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섞여 놓으면, 세포를 갈면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그 다음 전부 다른 것들이 다 섞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앞쪽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신호를 땅 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윈트 베타 카테닌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바로 전구세포가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들을 조성시켜주는, 바로 그게 이 리제네라 액티바의 원리입니다.
자, 주로 그러면 이런 리제너레이티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특히 여성분들, 갑자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좀 머리가 좀 휑해 보이고 여기 라인들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 있죠. 좀 많이 비어 보여요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헤어라인 자체가 조금 또 무너져서 조금 보기 싫어요. 근데 이직 관련은 조금 이직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빠지는 게 싫은 거야, 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아예 그때부터 먹습니다. 머리가 안 빠졌지만, 그래서 머리가 안 빠졌지만 그때부터 계속 나는 약을 먹어서 머리가 절대 안 빠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예방적 목적으로 시술을 해주는 것도 도움됩니다. 당장의 결과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머리 빠지는 빈도나 이런 신호들은 계속 좋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을 좀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기세포를 자극을 하고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지만 실제로 아직은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복합적인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통은 좀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씩 먹는 약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보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로 끌고 나가는 거죠. 주베르골 피부에 시술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뭐냐면 줄기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였죠.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노화된 섬유화세포가 다시 젊은 섬유화세포로 만들어지게끔, 새로운 섬유화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 환경조성이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베르골 시술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 환경들의 변화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정말 좋은 씨앗을 완전 항무제다 그냥 심어버리면 그게 물론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털을 잘 갈아놓고 물도 잘 빼지게 만들어 놓고 뭔가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 상태에서 그 씨앗을 심는다면 훨씬 더 그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 줄기세포를 여기에다 인식을 한다들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상태 환경이 너무 좋지 않게 되면 사실은 시술의 결과들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베르 이러한 시술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제너라 같은 시술들을 하고 다시 조금 더 보톡스나 주베르골 조금 더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묶어 나가면, 이게 이러한 경우를 결정하는 거는 탈모의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심한 정도,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모를 때 어떻게 우리가 치료했던지 여러 가지 이런 과거력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리고 현 상태를 평가했을 때 이런 전자치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제너레이티바라고 하는 그 시술 단독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약간 조금 더 복합 시술로 좀 더 하고 약 먹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훨씬 더 머리 두피에 환경을 엄청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 반응도가 한 3개월, 6개월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좋아지는 걸 되게 많이 느껴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힘이 좀 난다거나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느낌, 머리카락이 정말 좋아진다는 느낌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리제너라 같은 시술들을 고려할 때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나는 적응증이 되는지 여부, 이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매주 병원에 와서 20회, 30회 이렇게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끊으면 또 나빠져.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방금 리제너라 같은 시술과 보톡스라든지 주베르골 같은 시술들은요,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간격 텀들이 되게 길기 때문에 시술 후에 경과를 보는 기간도 되게 천천히 보면 되고요. 그럼 내가 그만큼 또 이 탈모에 되게 집중하는 시간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리제너라 같은 시술들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그 상태도 또 조금 더 진행되기 때문에 또 부족하면 또 재시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막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몇 년 이렇게 좀 지켜보는 이런 다양한 경과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연구들도 나와 있는 걸 봐서는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방향들이 되게 지금 관심이 있고 정말 많이 늘어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 리제너레이티브 시술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병원에 문의하셔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